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깍두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, 집에 있는 기본적인 재료만 가지고도 시원하고 맛있는 깍두기를 한번 만드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는 중간 크기 두 개거든요. 두개 합해가지고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무를 절일 설탕하고 소금인데, 종이컵 200 미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금 한 3분의 2컵 하고요. 설탕 3분의 2컵입니다. 깍두기 양념으로 매실액하고 새우젓하고 찹쌀풀물 끓인 거 하고 멸치 액젓하고 마늘 생강하고 고운 고춧가루 하고 일반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. 무 일부를 썰어 놨는데 깍둑썰기 하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한 1.5cm 두께 되거든요. 무 이렇게 동그랗게 잘란 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주고요. 여기서 또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나오도록 잘라줍니다. 무의 반을 잘라주세요. 반 잘란 데서 또반 잘라주고. 반 잘라주고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정사각형 나오도록 해주세요. 무두개 3kg에 종이컵 3분의 2 정도 소금을 넣어줍니다. 설탕도 3분의 2, 1대1로 해가지고 한 30분만 절여줍니다. 30분만 절여주세요. 무 자체에서 물이 나거든요. 30분 절이는데 한 15분 있다가 한번 뒤져줍니다. 무 절일 동안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. 멸치 액젓 종이컵 반컵 100 들어갑니다. 100ml 하고 매실액 100 들어갑니다. 마늘 스푼으로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. 마늘 크게 네 스푼 들어가고요. 생강 한 스푼 반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우젓 한 스푼, 두 스푼 들어갑니다. 여기에 찹쌀풀 200ml 들어갑니다. 여기에 농도에 맞춰가지고 고춧가루 넣어주면 됩니다. 크게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다섯 스푼 넣어볼게요. 희석시켜줍니다. 양념 농도에 맞춰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어주면 되거든요. 조금 묽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한두 스푼 더 들어갑니다. 양념 농도를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. 미리 고춧가루 많이 넣고 막 뻑뻑하든지 안 그러면은 묽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맨 마지막에 넣고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무가 절여질 동안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이 숙성이 잘 되고 고춧가루가 퍼져가지고 농도가 딱 알맞게 잘 됐어요.
오절인지 한 15분 됐는데 한번 뒤적여 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더 절여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잘 절여 줬거든요. 한번 살짝 씻어서 바구니에 받쳐 내겠습니다. 이 물에 그대로 씻습니다. 그래도 씻어서 살짝 건져 낼게요. 다 건져내 줍니다. 한 10분 정도 물기를 쭉 빼줍니다. 빠져서 깍두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치 되기 전에 고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만 뿌리고 먼저 칠해줍니다.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면 색깔로도 진하는 고춧가루가 깍두기에 스며들어서 깍두기에 물이 조금 덜 나거든요. 제가 담아보면서 경험한 건데,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들여주세요. 고운 고춧가루가 무에 스며들면서 깍두기에서 물 나는 게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. 초벌로 해주세요. 양념을 넣고 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숟가락 싹 닦아주고요.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섞어주세요. 향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. 부산하게 매표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입니다.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간도 잘 됐고 굉장히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. 익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